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 이외에 잠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오신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근데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 회사 차량을 퇴근 후 시동을 걸수 없게 막아놓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제목은 사이버 트럭이 과연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게 뭘까요? 기대 많이 하고 있었던 그 사이버 트럭이 과연 출시된다면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게 생산을 하겠다고 발표한 오픈한 게 아마 2019년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4년 차 되는 2023년 말에 생산 계획이 있다고 본격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가격도 처음 발표할 때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걱정이고 지금 이게 이때 만들어지면 과연 사람들이 처음에 와, 이거 뭐지? 하고선 흥분했던 것만큼 시장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트럭 시장이 굉장히 빡셉니다. 팍 터집니다, 미국은. 승용차랑은 조금 사뭇 달라요. 승용차는 포드, GM, 크라이슬러가 그렇듯 승용차 라인업을 많이 죽였어요. 그냥 일본 차들이 어차피 독식하고 있는 시장, 돈도 안 되니까 다 접어버리고 지금 픽업 시장과 SUV 시장으로 지금 몰빵하고 가고 있는데 이 시장에 사이버 트럭이 출현하면 모델 3나 모델 S, X가 나온 것처럼 시장의 파급력을 과연 미칠 수 있을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 따라왔는지 그 안에 속속들이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포드에서 2023년에 출시하기로 한 헤비듀리 슈퍼듀리 픽업 트럭입니다. 엔진은 뭐 6.7리터 뭐 디젤 파워를 썼다 뭐 이러는데 이런 건 일단 패스. 전기차가 좋냐 엔진차가 좋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아예 큰 영상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이건 패스. 이 전기차로 나온 트럭들도 많죠. 뭐 리비안 트럭이라든지 뭐 많은데 일단은 패스. 이거부터 보시죠. 소소한 디테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버튼 누르면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렸다 닫았다. 요런 원터치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있고요. 이거 보면은 전방과 후방에 360 카메라, 벌즈아이 뷰라고 하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그 다음에 디텍트 되면은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부르륵 하고 걸리는 그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가죠. 이건 테슬라도 있겠죠. 그죠? 테슬라는 카메라를 많이 달아가지고 하니까 테슬라가 더 잘할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도 이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V2L. 파워 온보드 시스템, 그죠? 온보드 파워 켜가지고 뭐 미러 쏘나 아니면 뭐 간단한 전동 공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장에서, 트럭이 일단 작업장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무슨 전동 공구라든지 에어 컴프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건 테슬라에도 있죠. 그 제가 찾아보니까 사이버 트럭에는 이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이 차가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엔진차입니다. 엔진차인데 그 엔진에서 나오는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이걸 만드는 거죠. 그 다음 거 뭘까요? 이게 뭐냐? 이게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차 뒤에 얼만큼을 실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픽업 트럭은. 그걸 많이 적재량이라고 하나요? 그게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좋은데 너무 많이 실으면은 GVW 넘어가고 차의 그 밸런스를 잃기 때문에 이거를 적재 중량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 잘 체크해서 하시는 분들 없죠. 포터 보면은 포터 과적 이렇게 치면 나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과적하죠? 이게 과적하면 되게 위험한 거라고,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부러졌네, 이게. 이거 과적을 막아주려면은 뭐 무게가 나와야 되잖아. 이게 되게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동차에다가 저울을 탑재한 거예요. 온보드 스케일을 단 거예요. 대단하죠? 어? 돈안 들어가면서 아이디어 잘낸 거죠, 그죠? 이렇게 짐을 내려서. 그 다음에 옆으로 이게 높기 때문에 옆으로 탈때 사이드 스텝, 코너 스텝, 이런 거 편의성은 테슬라나 이런 데는 아직은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 특허 걸었을 거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죠, 이거. 손잡이까지. 되게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트럭을 미국에서 워낙 많이 개발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런 편의성들이 넘사벽이 넘사벽. 그 다음 장점은 이 편의성도 대단해. 이 편의성은 이건 뭐냐면은 가운데에 있는 콘솔을 땡겨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스위브리지.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왜냐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 나무 자르는 아저씨, 뭐 렉카차 아저씨, 뭐 트럭을 이용하는 아저씨들이 대부분 여기가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비행기에서 밥 먹을 때 나오는 트레이하고 비슷하죠. 근데 훨씬 더잘 만들어야지. 활용도가 좋게.
이런 편의성은 도요타라든지 일본 회사라든지 한국 회사라든지 따라오기 어렵죠. 근데 테슬라 역시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허 주고 사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픽업 트럭의 가장 큰 활용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를 끄는 건데 이 트레일러 히치를 연결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한 명이 더 있어가지고 가이드를 하든지 뭐 일로 와 일로 와막 이러고 막 높이 맞춰야 되고 막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혼자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냥 자동으로 카메라가 가서 딱 멈춰가지고 갈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동 정렬 장치까지 생긴 겁니다. 트레일러 후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레일러 후진이 이게 생각보다 빡십니다. 앞으로 딱 걸어가지고 운전을 해서 이제 나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기차처럼 나가니까 내가 우회전하면은 얘가 이렇게 기차처럼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후진이에요, 후진. 트레일러를 달고 운전을 할때 제일 어려운 건 후진이거든요. 이 후진할 때의 스트레스, 이게 왜 스트레스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트레일러가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은 트레일러는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게 반대야. 그래서 이게 조금 하다 보면 전화 2년 운전했었는데 이 뒤에 백미러를 보고선 이렇게 조절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잘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해요. 트레일러 운전 아저씨들. 그러나 처음 일반인들이 이게 이거 하려면 힘들어서 이게 꺾이면은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정렬시켜서 다시 가고 저쪽 가고. 이거 뭐 수십 번 해야 돼요. 멘붕 옵니다, 멘붕아. 근데 또 너무 많이 꺾이잖아요? 너무 많이 꺾이면 여기 히치 있는 데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거 부러져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핸들로 안 하고 요 버튼으로 조작하는 거야. 아니지. 요 버튼으로 요렇게 요렇게 야금야금 조절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MDPS니까 모터로 구현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하지. 옛날에 이게 하이드롤릭이었을 때 했으면은 유압식이었으면 엄청 힘들 텐데 지금은 전동식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 생긴 거죠. 테슬라가 이거 할까요? 테슬라가 이걸 언제쯤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 내비게이션. 와, 이건 처음 들었어, 솔직히. 옛날에 콜벳 C8 나왔을 때 얘네가 그 내비게이션을 넣어가지고 달리면서 어디에 그 둔턱 있잖아요. 둔턱이 내비게이션에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둔턱이 나오면 그때 서스펜션을 올려준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이긴 한데 트레일러를 달고 간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옵션이 바뀌면서 나 트레일러 달았어. 그러면 루트가 바뀌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바뀌냐? 높이가 낮거나, 그죠? 높이가 낮으면 트레일러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트레일러 달면은 너무 높아가지고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니까. 처음에 제가 2.5톤 트럭 그거 미군 초령 높은 거 타다가 부대 안에 있는 지붕을 에 걸려가지고 이게 백미러로 보는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높이 있는 건안 보여가지고 사고 난번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높이 낮은 굴다리가 있는 지역을 피하거나 그 루트를 피하거나 그 다음에 회전 반경이 너무 작으면은 트레일러 가고선 가기 힘드니까 그런 곳들을 코스를 피하는 코스로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넣어준 거죠. 똑똑해요, 그죠? 이런 건 테슬라도 결국은 따라 하겠죠. 아무튼간 그러나 지금 선발 주자들이 이미 이런 거를 먼저 테슬라보다 하고 있다는 거지, 편의성 면에서. 그다음에 OTA. 이제 OTA는 너나 나나 다 하죠. 테슬라가 처음에 가르쳐준 덕분에 얄미웠지만 지금은 테슬라가 한게오 좋은데 하는 바람에 이제 오버드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장점이 슬슬슬슬슬 이제 희석돼 가는 거야. 물론 이제 FSD라는 아주 강력한 장점은 남았지만 그거 말고는 되게 많은 것들을 슬슬슬슬슬 따라가고 있어. 그 FSD는 안 되지만 레벨 2나 레벨 3에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사람들이 작업자 아저씨들은 야 이거 완전 자율주행 필요 없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사실은 이 차이를 많이 못 느낄 수도 있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많이 느끼지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이 내 차도 야 자율주행인데 막 이러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이게 지금 점점 늦어질수록 좀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OTA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5G를 임베디드하고 처음이래요. 이게 퍼스트 픽업이랍니다. 픽업 중에는 이런 게 처음이랍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10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블루투스가 들어가고 핫스팟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블루 크루즈. 감사합니다. 블루 크루즈. OTA 실제로 사용하는 곳이 이미 많이 있어요. OTA를 실제로 사용하는 곳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게 못한다고 했을 때가 3년 전인데, 지금 3년 만에 OTA는 나중에. 네. 자, 그 다음에, 와, 이것도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런 트럭을
회사에서 회사 차량으로 법인 차량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 대를. 그러면 여기다가 빌트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운전기사님들 관리하는 거야. 운전기사님들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급발진, 급제동, 막 삐리리 막 욕하고 뭐 이런 거 뭐. 그 차 뒤에 이런 거 요즘에 써 있지 않나요? 내 차 잘 운전하고 있나요? 운전 잘못하고 있으면 신고하세요. 뭐 100, 800 뭐 이렇게 전화번호 남겨야 될 거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쿠팡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운전 습관 관찰하고 그래서 그 운전자 안 돼요.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차량의 정비 주기를 체크하고 되고 그다음에 연료량을 관찰할 수가 있다. 이게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삐땅이 많았는데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사겠죠. 그죠? 단체로 막 100대 200대 사겠죠. 그래서 내가 그 일하는 코스 이외에 다른 데 들려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짓 하고 오는 거 이런 거 다 체크 가능하죠. 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거 뭐 브레이크 뭐 이제 정비할 시간이고 뭐 이러면은 그게 타이밍에 맞춰서 알람을 띄워주겠죠. 그 메인센터에 메인센터에 사무 보시는 분한테 띠디디 135 차량 246 차량 일주일 후 정비해야 됩니다 띡 알려주겠죠. 그런 것들이 빌트인으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 경영하고 싶은 저에게 영상이 유익하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게 가능하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또 이게 이 아저씨가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 이외에 잠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오신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근데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 회사 차량을 퇴근 후 시동을 걸 수 없게 막아놓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도난 방지죠. 어떻게 보면 도난 방지 도난 방지도 해주는 거죠. 회사 시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대단하지 않아요? 빌트인으로 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자동차는 픽업트럭이기 때문에 엄청 다양한 걸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크레인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레카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광등, 작업등화 막 이런 거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만들어주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이 사제로 달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제로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장착을 했다. 그러면 얘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를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로 사용하라고. 이거 대박이죠. 타가지고 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알아서 이런 것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레카차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이 정도까지 돼 있는데 이거 다 이거 거의 픽업트럭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를 거의 다 집어넣는데 이걸 사이버트럭이 테슬라가 이 시장에 들어오겠다?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지금까지 대단하다. 와, 포드 역시 포드 150, 포드 250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이버트럭이 넘어야 할 산은 이 포드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에 강자가 따로 있었으니 그 이름 누구냐? GM이 포드는 F150, 250, 35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모델을 바꾼다면 쉐비는 어떻게 하냐면은 실버라도 이름을 이렇게 안 붙이고 실버라도 GMC의 시에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마켓 시어가 얘네들을 다 합친 거 플러스 크라이슬러 합친 것만큼 41%의 미국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파이의 41이 거의 반뚱이 GM이고요. 그 나머지 반의 20에서 30이 포드고요. 다 합친 게. 그 다음에 20이 크라이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기능이 거의 GM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도 또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씨. 장난 아니죠. 그죠? 쉐보레, 시보레죠. 시보레와 제무시를 넘어서야 되는데 포드만 넘어서야 되는 게 아니야. 사이버트럭이 넘어서야 될 산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과연 사이버트럭이 이 시장을 파고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150이 최고가 아닙니다. 아, 한 가지 제가 안 알려드린 건 헤비듀리 마켓에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장이 또 픽업트럭에서도 또 시장이 또 많아요. 라이트듀리 픽업은 F150이 아직도 1등입니다. 아무튼가 이거 파고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간 이제 곧 2023년이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그죠? 이게 초창기에 포드는 출시하고 새로운 트럭이 나오고요. 테슬라는 약속을 이행한다면 연말에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게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장을 따올 수 있을지 40% 30%, 20%, 심지어 여기 이제 도요타까지 들어오거든요. 이 시장에 과연 사이버트럭이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로 들어올 수 있을지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이것은 지금 헤비듀리 시장을 얘기한 거고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픽업 트럭 운영할 때 헤비듀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라이트듀리 픽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이버 트럭은 아마 라이트듀리 픽업 트럭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쪽 시장도 만만치 않게 똑같이 비슷한 기능들이 들어가고 타이트하다는 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빡셀 수도 있다는 거. 그나마 커머셜 유저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뭐 선주문이 뭐 10만 대니 100만 대니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과연 거기에 허수주문이 얼마나 있었는지. 왜냐면 100달러만 내면 되니까, 그것도 환불해주는 100달러만 내면 되니까 엄청나게 주문이 몰렸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실주문으로 들어올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대가 커요. 저도 기대가 커요. 이런 차를 본 적이 없으니까 얼른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다양한 차들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한국도 현대자동차가 80%인가 90%를 먹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건강한 시장이 아니거든. 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나오면 좋겠고, 다음 주 영상, 그래서 요즘에 여기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쌍용의 토레스라고 했나요? 쌍용 자동차가 있던데, 여기에 관련된 영상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화이팅 하는데,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상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이버트럭 얼른 나왔으면 좋겠고, 나와서 이게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한 마음으로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죠. 바이바이.